오전 10시 오디세이 학교의 1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5월에 문을 연 오디세이 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는 고교 자유학년제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40명에게 1년간의 대안교육 과정을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일반 교과 수업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직접 만드는 프로젝트, 진로 탐색, 인문학 수업 등이 이루어지는데요. 일주일에 4일간 아이들은 위탁 대안교육기관 세 군데로 흩어져 수업을 받고 이틀은 이곳 정독도서관으로 모입니다. 이렇게 1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면 아이들은 원래 다니던 학교에 2학년으로 복학하게 되죠. 과연 본격적인 대입전쟁에 들어서게 되는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이러한 대안교육이 가능할까요? 최근에 그러니까 어떤 이 학생들의 공부와 어떤 심의 균형의 부분에서 깨진 게 이제 어떤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고 너무 그게 이제 심하게였다는 인식이 많이 있는 상태에서 덴마크라거나 뭐 아일랜드의 모델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면 완전히 대안교육은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좀 이렇게 틈을 주자, 좀 이렇게 숨쉴 공간을 좀 주고 여유를 주자라는 움직임이 이제 여러 군데서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올해부터 오디세이 학교를 시작을 했고요.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대표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 이제 인생학교를 시작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우 학교 같은 경우에도 뭐 괜찮아 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간 영역에서 꽃신이라고 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다양한 주체들이 유사한 어떤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시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꽉 짜인 공교육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도를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처럼 공부만 추구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 좀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생각을 좀 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존중해주세요. 여기 와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한 가지만 얘기해보죠. 한 가지는 공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제일 그럼 걱정되는 것 한 가지. 아무리 봐도 복교했을 때 성적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어때요? 뭐가 걱정이에요? 다시 본교로 돌아갈 때 그 학교 생활이요. 그 다시 일찍 일어나고 해야 되니까 그게 피곤하고 힘들겠죠. 이 고교 자유학년제가 우리 공교육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지 교사들에게 물었습니다. 뭘 느끼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금 그런 우려들은 있었지만 이것이 이제 구조적으로 어쨌든 대안교육이 추구하는 바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제도권 교육의 아이들에게 이제 1년이라는 쉼의 시간을 주고 다시 학교로 복귀시킨다는 것이 사실은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지향하는 제대로 된 교육이라는 것들의 맛을 보여주고 나서 다시 그렇지 않은 현장으로 가서 고생해라가 되기 때문에 사실 좀 모순적인 것이죠.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의 변화를 기대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스스로 이 교육 과정은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과정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기억을 심어주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이제 목표치를 낮춘 거고요. 어떤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자 이거 할래 저거 할래 라고 했을 때 나는 뭘 선택하지 라는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옆에 친구한테 너 뭐 할래? 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묻는 게 더 익숙한 거죠, 이 친구들한테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이후에 삶을 살아낸다고 했을 때도 이미 정해져 있죠. 잘 사는 삶이라는 건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회에서 말하는 모델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도 뭔가 내가 난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그게 내 의지인지 아니면 하도 옆에서 좋다 하니까 하는 건지 그걸 고민해 볼 시간도 없이 그냥 거기서 살고 있는데, 지금 오디세이 온 친구들 뭐 이제 한 학기밖에 안 됐지만 저는 그래도 뭐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뭐 걱정도 많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을 보면서 조금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거는 이 친구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이 저는 과연 적합한 건지
어떠세요? 아이들은 자유라는 거를 지금 두려움 속에서 배워가고 있다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자유로운 듯 하면서 아이들이 되게 억압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정말 사소한 예로도 뭐 화장실 가는 것도 아니면 어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일단은 허락을 구하고, 아이들 처음 출발은 그랬고요. 지금은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동기나 혹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의문을 갖고 좀 변화된 것, 그런 거를 지금은 좀 습득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1년이다 2년이다라는 시간보다는 실은 이걸 어떠한 많은 자극 속에서 아이들이 그거를 빨리 이렇게 자기가 체화해 나갈까, 그게 아마 좀 관건이 아닐까 싶고요. 그게 아이들한테는 지금 현장에서는 되게 좀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40명 자기네들끼리 어떤 이런 공간 속에서 모이는 것과 또 한편 현장에 돌아가서 또 다른 그 대안학교 현장 친구들, 먼저 선택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분위기 속에서 그런 것들을 되게 이렇게 좀 자극이 좀 많이 되다 보니까 자유롭게 좀 익혀가지 않을까. 예, 시간이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은 좀 아직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 아직도 예. 시범 단계이기도 하고, 네, 그렇겠네요. 어떻게 학생들이 이제 여기 과정 속에서 얻어갔으면 뭐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복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가진 구조 중에 한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힘들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어쨌든 그 내적인 힘을 키우려면 어쨌든 자기가 꼭 고등학교 기간이 아니더라도 대학이든 사회든 어쨌든 우리 사회가 다 경쟁적인 사회고 힘든 사회인데, 그 어떤 상황이 부딪히더라도 내적인 에너지나 힘이 좀 강한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니까, 여기서 단지 편하다 단지 재밌다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보고, 스스로 결정해보고, 또 질문 답해보고, 질문 던져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총체적인 내적인 힘이 되어가지고, 어느 상황에 가든지 그것을 좀 이겨내는 아이돌을 자랐으면 하는 것이 좀 바람입니다. 아이들에게 생각할 틈을 주자. 작지만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이 진짜 힘드시겠다. 네. 우리 아들도 여기 오면 좋을까? 행복할까요? 네, 저는 근데 추천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부모님들이 약간 학업에 대한 걱정이 있으셔도 자기 자신도 있긴 할 텐데, 또 생활하다 보면 그때만은 또 잊혀져요, 그 학업 고민이. 그리고 훨씬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이 정말 잘못된 거였구나 알 것 같아요.